김혜윤 씨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친하게 지내고 잘 아는데 굉장히 꼼꼼해요.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뭐 가계부 같은 거. 오, 그런 얘기 많이 그쵸? 하시죠. 그러니까 늘 제 걸 제가 쓰는데 일반인 분들은 아내의 가계부도 제가 쓰는 줄 알고 어디 이등치의 목소리에 가서 뭐 성함을 좀 깎아주세요. 이거 못하잖아요. 지금도요? 가계부 지금도? 네, 그게 한 달 지나면 볼 수 있잖아요. 내가 친구들하고 너무 술을 많이 먹었다라든가 필요 없는 옷을 너무 많이 사 입었다. 이런 게 반성이 되니까 그 다음 네. 달에는 어느 정도 좀 전략을 할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. 때부터요? 예, 그래서 아니 이렇게 쓰면 아무래도 조금 예 전략이 될 것 같은데 신지 씨도 이렇게 뭐 기록하는 편이에요? 저는 가계부다라고 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. 워낙에 글 쓰고 일기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. 어울리지 않게. 그래서 그렇다 진짜. 왜냐면 제가 작사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요,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시는데 적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요즘에 휴대폰으로 진짜로 카드 쓰면 오잖아요. 저는 밤마다 그거를 훑어서 적는 편이에요. 네, 그러면 얼마를 내가 썼는지를 알게 되고 다음엔 아 이거는 굳이 필요 없었는데 괜히 샀구나라고 정리가 좀 되는 편이에요. 이병훈 위원님은 어떻게 가계부 쓰세요? 저요? 아니면 사모님이라도? 저는 아예 쓰지도 않고요. 또 저는 아내한테도 하지 말라 그래요. 정말로 저희한테 들어가는 이런 생활비를 다 일일이 기록을 하면 분명히 와이프는 그걸 보면서 매일 놀랄 겁니다. 식비 부분만 봐도. 네. 야, 이것들이 이렇게 먹었나? 맨날 놀라고. 네, 그리고. 그만큼 풍족하게 해주시니까 안 쓰시고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그렇죠. 거지.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쓰시고 어쩔 수 없이. 가계부라는 게. 병원 씨 같은 경우에 그 먹는 게 대한 행복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무슨 풍족감을 느낀다면 그거는 내가 행복한 거니까 그렇게 그렇죠. 인정을 하면 되는 건데 네. 이걸 아껴야지 빼야지 이런 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연말 연시 되면 가계부 다이어리 선물로 많이 받잖아요. 네. 맞아요. 그럼 그게 이렇게 한 1월 2일, 3일까지는 잘 쓰다가 그다음부터는 그거 그냥 그렇게 되는 거 그냥 폐기 처분한다니까요. 그런 말 있잖아요. 왜 자식들 먹는 거 보면 잘 먹는 거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. 안 그러시죠? 절대 그런 왜? 저 그럴 수 없죠. 아, 내가 먹어야 배부른 거 아니에요. 근데 네, 저도 꾸준히는 안 쓰는데 필요한 네. 게 뭐냐면 쓸데없이 매달 나가는 돈들이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면 있어요. 예를 들어 통신료라든가 뭐 해서 저도 한번 딱 했더니 23만 원이 정기적으로 뭐 쓸데없이 나가고 있었어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은 필요하죠. 김성훈 전문가님. 네. 이 가계부라는 것은 네. 여성들의 입장으로선 그렇습니다. 자율적으로 제가 필요해서 가계부를 작성을 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지만 뭐 남편의 어떤 협박이라든지 무언의 압력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을 겪는 부부가 상당히 많아요. 상담 오시는 주부들을 보면 참 이게 알뜰하게 살아요. 그 화장품도 샘플 얻어 쓰면서 남편이나 그 자녀들의 식단을 좀 챙기는 그리고 꼼꼼하게 그 절약하는 주부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들어서 그러죠. 등골 빠지게 그냥 벌어다 주면 도대체 그 돈 다 어디다 썼느냐.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러워서 나도 나가서 돈을 벌든지 정말 이 남자랑 못 살든지 끝장을 내든지 해야죠. 네. 어떻게 좀 좋겠느냐고 이렇게 상담 그렇죠. 오신 분이 있습니다. 예. 네.